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의 대표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기아 더 K9 3.8 GDI 4륜 베스트 셀렉션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21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20년 11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3만 1000km입니다.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의 신차 금액은 6,220만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4,65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K9 모델입니다. 시장님, 네. 이게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일단은 딱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리고 단단하고 크고 기아에서 나온 대형 세단이구나라는 느낌이 팍팍팍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K9 하시면 이제 소비자들께서 아 이거 너무 큰 차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사실 큰 차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네시스 G90이랑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기는 사실은 약간 적습니다. 네. G90보다 약간 적고 G80보다는 약간 크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이 차가 사실은 이제 검정색이 많은데 네. 이 차는 흰색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귀해요. 네, 희귀 매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성 운전자나 네. 아니면 이제 검정색에 너무 질리신 분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네. 전면 부분입니다. 시장님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굉장히 특이한 그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방울처럼 생긴 이 그릴이 굉장히 특이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예. 헤드램프 이 옆라인에도 네. 같은 분위기를 썼어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통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광고했을 때 흰수염 고래라 그래가지고 큰 고래. 아 맞네요. 그 고래를 형상화했다고 사실은 좀 있었고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와, 너무 화려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뭐랄까 질리지 않는 네, 그런 맞습니다.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되게 무난하게 디자인 잘 한 것 같아요. 예, 때문에 뭐 엠블럼 뭐 하신 네. 게 있으시다고. 아 그리고 사실 네. K9 같은 경우는 고급 세단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뭐 모하비나 이런 것처럼 엠블럼을 이런 기아 마크가 아닌 다른 거로 가져갔으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아쉬움이 조금 예, 있어요.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오피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피러스 마크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 가장 비싼 차량인데 네, 그러니까요.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기아 이 엠블럼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더 고급스럽게 바꿨으면 더 제가 멋있지 뭐 않았을까. 기아 자동차 관계자는 아니지만 기아에서도 제네시스처럼 이렇게 플래그십 세단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네. 운전석 부분입니다. 일단은 깨끗한데요, 운전석 부분도? 네, 맞습니다. 운전석 부분도 깨끗하고 휠의 기스도 이쪽 부분은 하나도 없고 타이어 수명은 40에서 한 50% 정도 남아있는 네. 것 같아요. 흰색은 아니고 진주 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펄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펄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냥 흰색보다는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오시면 이제 이 차는 이제 4륜 구동 모델입니다. 겨울에는 4륜 타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네, 거의 신차급 중고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주 깨끗합니다. 뒤에 트렁크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은 K9인데 굉장히 무난하고 질리지 않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헤드램프 앞에 보면은 이렇게 두 줄로 돼 있는데 뒤에도 이렇게 두 줄로 해서 통일성을 좀 줬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리가 굉장히 넓어요. 뒷 유리가. 네.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대형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피러스처럼 약간 좀 클래식하게 만들거나 네. 약간 좀 중후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요즘에 이제 추세들이 네. 약간 스포티해 보이고 젊은 감성으로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나 60대, 7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런 클래식을 선호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가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직 AS 보증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예, 전동 트렁크고요. 아,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죠? 네, 맞습니다. 예. 안쪽으로 깊고 이 폭으로도 아주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깨끗하고 넓습니다. 네, K9 대형 세단답게 트렁크도 굉장히 넓고 깔끔하고
네, 트렁크는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네요. 아예 사용을 안 하신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이 차는 3만 킬로밖에 안 튄 정말 새차 같은 중고차입니다. 네, 신차급 중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속 부분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만 킬로밖에 뛰지 않은 새차 같은 중고차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휠의 흠집 있나 좀 봐주시겠어요? 이쪽에 살짝 있고요. 그리고 저쪽 앞에도 살짝 있지만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괜찮은데? 네, 맞아요. 사실 괜찮은데 네, 네, 네. 이 휠... 신경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신경 쓰시긴 하죠. 자, 한번 뒤에 한번 타보시죠. 네. 네, 한번 타보시죠. 브라운 시트가 확실히 럭셔리해 보이네요. 네, 예전에는 솔직히 예전에 나왔던 브라운 시트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촌스러운 게 없지 않았었는데 요새 나오는 브라운 시트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맞습니다. 네. 아, 대표님, 이 브라운 시트가 혹시 옵션이 추가된 걸까요? 아, 그건 아니실 것 같아요. 흰색 대비해서 아마 선택하시는 걸 거예요. 버튼 부분도 은색 크롬을 적절하게 써서 더 고급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드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직 AS 보증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네, 맞습니다. 신차 AS 보증 기간이 남아있죠. 1년 정도 됐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한 4년 정도까지는 그냥 AS 다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차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이 은색깔 이 부분이고요. 네. 이게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차체가 약간 틀려요. 네, 네. 뭐 틀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신차급 중고차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한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깨끗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완전 무사고입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V6 자연흡기 3,778cc고요. 315마력에 40.5토크입니다. 풀타임 4륜 구동에 자동 8단 미션을 장착하였고요. 복합 연비는 8.3km입니다. 제가 신라에 탔습니다. 일단은 뭐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첫 번째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신라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벤츠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 요런 크롬의 어떤 느낌. 벤츠가 참 좋았던 건 뭐냐면은 저는 이런 직관성이거든요. 네. 이 고급차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런 터치형도 물론 굉장히 뭐 멋있고 미래지향적인 거는 맞지만 사실은 쓰기는 불편해요. 운전하면서. 네. 근데 이런 직관성, 이런 버튼들, 이런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네, 저도 외부 이제 밖에 있는 밖에 디자인보다는 내부 디자인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옵션 설명을 해달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K9 정도, 지금 나오는 K9 정도면 사실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자율 주행 되어 있고요. HUD 들어가 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깜빡이를 틀면 왼쪽 뒤의 모습이 딱 카메라에 잡히죠? 자, 오른쪽으로 깜빡이 틀면 오른쪽 뒤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롤스로이스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이 안에 우드를 박아놨고 크롬으로 덧댔고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스피커 자체가 크렐 오디오예요. 크렐 오디오. 당연히 메모리칩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리어 커튼 버튼이고 여기는 핸드폰 무선 충전되는 버튼입니다. 뭐 하이패스 유보 다 되어 있어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이거. 이 기어봉이 사실은 지금은 다이얼식이나 버튼식이거든요. 네. 근데 요런 감성이 살아있어요. 이게 이제 아우디랑 거의 비슷하네요. 아, 네네. 아우디 느낌인데 저는 이런 감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뒷좌석 어떠세요, 시장님? 예, 일단은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아, 이거 패밀리카로도 정말 괜찮겠다.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엄청 좀 세련되고 좀 스포티하게 나온 젊은 감성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반면 네. 무난하고 좀 질리지 않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K9이 가성비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좀 좋은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형 세단 중에서는. 자,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K9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네. 아, 이게 사실 가격은 제네시스 G80급이거든요. 네. 근데 성능이나 모든 옵션은 네. G90이에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걸 많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편안하네요. 그리고 엄청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편안함과 정말 프리미엄급을 한번 타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걸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네. 나도 좋지만 나의 가족들. 맞아요. 가족들도 너무 좋습니다. 이 차는 진짜 패밀리카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트렁크도 넓고 네.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이제 모실 때는 정말 이것만한 차가 없죠. 네. 네. 시트도 엄청 푹신푹신하고 편안하고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단 진짜 조용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대형차들을 몰 때 느낌은 그냥 바닥에다가 네. 이불 한 장 깐 느낌이에요. 그냥. 아, 와, 맞아요. 너무 좋고요.
이게 이제 브라운 시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느낌. 네. 좀 대접받는 느낌 아니세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진짜 들어요. 접대하거나 아니면 VIP들을 이제 모실 때 이 네. 차를 또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되게 가성비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 빠지는 거 없고 실내 고급스럽고. 처음에는 이게 막 어지러웠는데 막 익숙해지면은 특히 이제 뒤에도 좋지만 앞부분, 네, 특히 앞부분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 이제 차 길만. 네, 그 거리 감각 좀 없으신 분들은 확실히 어라운드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 K9 모델을 보셨는데요. 시장님, 네. 이 차의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 차의 총평은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세단으로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맞아요. 너무 좋고 특히 실내가 너무 고급스럽고 대접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직 에이스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정말 희귀 매물. 네,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K9는 정말 많지만 이렇게 흰색 K9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에이스 보증 기간이 한 4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안심하고 타셔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4륜이고요. 네, 4륜 구동입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탁송 출고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영상통화로 차량 실무 점검 및 공업사 점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